사랑하는 중계에서 함께 왔습니다. 저 김기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준입니다. 네. 이 프로농구 쭉 이렇게 왔는데 시간이 참 빨리 지난 것 같아요. 네. 참 아쉬운 점 좀 있어요. 예. 또 게다가 저희가 중반 이후부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지나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예. 네. 저희가 중계 왔었다 하면서 선수들 막 숙소 들어가고 선수들 막 빨랫감 냄새 왔다 보고 좋았어요.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회장 편성된 시간이 15분. 허무하죠. 짧아요. 너무 많이 못 나간 부분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 미 방송분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요거를 안 보여줄 수가 없다. 아, 그러니까요. 원래 예. 또 이렇게 분방보다 달려나간 부분이 훨씬 더 재밌거든요. 꿀잼이죠. 준비 왔습니다. 네. 미 방송분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습 때만큼만 해라. 예. 근데 이게 연습 때는 정말 슛이 잘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코트니 심 선수는 잘 보시면 그 요즘 그 유행하는 그 라바라는 그 캐릭터에 네네. 예, 그 머리 긴 친구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또 유행했던 그 잔디 인형의 머리를 했는데. 아, 그렇죠. 예. 만복이. 그 잔디 인형을 만복이라고 불렀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아, 이번에는 네, 김건우 선수가 자유투를 쏘는데 그때 또 김선우 선수가 있습니다. 어, 골 밑에는 최부경 선수랑 정성수 선수가 있는데 이 빨간 팀과 이 하얀 팀의 이 경기긴 한 것 같은데 말이죠. 아, 최부경 선수가 지금은 네. 그물을 잡고 골대를 약간은 위치 이동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도 들어갔어요. 어, 네. 최부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역시나 핫플레이스는 강남이라고 지목을 해줬어요. 건국대 출신인데요. 건국대. 네네. 우유가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유, 유명하죠. 우유 먹고 갔어요. 우유 먹고 큰 거예요. 신작이 2m예요. 그렇죠. 건대 우유 먹고 크는 거예요. 네. 선수들은 저희들이 참 얄밀 것 같아요. 예. 과자 먹으면서 우리는 입으로. 아, 그래도 이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네. 뭐 저도 중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을 많이 하면 참 머리를 많이 쓰거든요. 진 빠지죠. 예. 사실 인체에서 가장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말을 많이 사용하면 뇌가 움직이죠. 네. 네. 아, 동의보감 허준 씨와 그렇죠.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근육이 네. 커지고 저희는 머리가 커지죠. 아, 그렇죠. 네. 자, 도란팀. 아, 김선웅 선수 정말 빠르죠. 아, 옐로우 예. 빨라요. 어, 다시 한번 김선 플루터. 정수 씨예요, 플루터. 예. 젊은 친구들이 젊은 감독 밑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따라주는 부분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김성현 선수가 슬금슬금 밀고 네, 들어왔어요. 슬금. 네. 아, 어, 과자 먹었어요. 어, 내가 산 과자예요, 저거. 아, 이거 이 과자는 지금 예, 협찬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어, 이거 네 명이 어, 이런 건 처음이에요. 예. 아니, 저 때문에 불편하지. 네. 쟤 때문엔 안 불편하지. 쟤는 얇고 전 두껍잖아요. 아. 본인이 네, 그렇게 이야기 싶은 건 없고요. 자꾸 함정으로 본인이 들어가시지 않으셔서. 네. 제가 이렇게 함정으로 들어가줘야 우리 선수가 더 빛나는 거예요. 아, 역시 명장이십니다. 네. 아, 덕장이세요, 덕장. 예. 후덕하십니다. 아주. 아,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네. 5대5 훈련 중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5대5 훈련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훈련하는 건가요? 야, 갑자기 그렇게 전술적인 질문을 저한테 툭 던지셨는데 아, 굉장히 이거 잘 살려봐야겠죠? 네? 예, 지금 공격과 수비를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네, 지금 공격했잖아요. 아, 아이라클락. 그, 잘 넘어가시네요. 제가 네. 개인적으로 조성민 선수 팬입니다. 아, 팬인가요? 저는 약간 네. 까불까불거리는 남자보단 아. 네, 아니, 남자로 접근한 건 아닌데요. 네, 네. 아니 지금 배드셨으니까 주워 담을 수는 네. 없네요. 네. 네. 저렇게 묵묵하게 자기 할 일 열심히 아. 하는 선수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임자도 있고 예, 결혼도 그럼요. 하고 가정도 꾸리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분과 결혼을 할 수 있나요? 글쎄 운이 있어야죠. 가까운 데서 찾으세요. 네. 질문 계속해서 좀 이어보겠습니다. 네, 입사 전에 네, 약간 메시지 많이 보내봤는데 차갑더라고요. 예. 그렇게 새벽에 술 마시고 전화하고 막 그러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예. 버스 노선을 좀 물어봤어요. 예, 새벽에 예, 집에 가려고. 아 근데 상당히 어우, 세심하시네요. 열 맞춰야죠. 예. 아, 오형 남자친구는 상당히 아, 세심한 이 배열이에요. 18점째. 그렇죠. 고개는 원래 6, 3, 18 이렇게 부어줘야 돼요. 김태진 아나운서 같이 안 먹어요. 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친구. 어, 저희 테이블에도 이제 고기가 이제 뒤집을 타이밍이에요. 아, 여, 지금 라인 보이세요? 라인. 네. 아, 소금을 이걸 네. 찍어서. 아, 조성민 선수가 또 셰프. 아, 아 소금을. 아, 이 소금에 찍어 먹으면 연애할 수 있는 건가요?
뭘 치웠잖아요, 그렇죠? 네, 깐수, 낭민구 뭐 이게 다 있었어요. 깐수. 어, 이 장난감은 누구 거예요? 우리 아들 거예요, 태용이. 태용이. 떼대 계속 불러요. 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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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들 보고 싶어요. 진짜 예뻐, 예뻐하는 표정이에요. 어, 방구 끼면 계속 웃어요. 전태 풍선수 방구 잘 끼나 보다, 그죠? 고기 많이 먹으면. 오늘 고기 먹었잖아요. 아마 30분 뒤에 계속 나올 거예요. 김선우 집에. 어, 심해, 심해. 장난 아니야. 자, 김규용 강이다. 이번 찬스는 놓치면 안 되죠. 맞아. 자, 아주 좋아요. 출발 아주 좋았어요. 네, 자, 도는 걸 기다렸죠. 자. 아, 이게 웬 수준 난 낮은 경기의 스타일인가요? 아, 이게 뭐 MC계 수치예요.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 아, 못 잡았어요. 여기서 빅사리가 나와요. 빅사리. 예. 이제 깨알같이 제가 여기서 빅사리라고 하는데 클라크 선수가 따라하고 있어요. 빅사리. 빅사리. 아, 빅사리. 야, 야, 어이. 전태풍 좋아하는 바스켓 M. Ira Clark, I love basket M. 예. 예, 하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네. 조성민도 좋아하는 바스켓 M. 지가 나와요. 전자는 참 이야기거리가 많은 선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어우, 주태수 좋아요. 그 주태수 선수는 예. 얼굴만 보면 외국인 용병들을 압도하는 예, 인상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아, 일단 얼굴 길이로 참 많이 압도를 하는데 예, 주태수 선수. 주태수 선수는 뒤에서 봐도 주태수 확실하네요. 예. 예, 얼굴이 참 길죠? 주태수 선수. 아주 정감감은 얼굴입니다. 예. 저는 가끔 그 중계 방송할 때 한정원 선수 이렇게 발음하다가 제가 그 고추장 메이크를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네, 정원아 고마워. 뭐 이런 뭐 CF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 청정원 슛. 아, 근데 아주 매운 슛이에요. 네. 아, 그리고 여기 이름 재밌는 선수들이 많은데 차바위 선수. 네. 아, 영어로 말하면 차록이에요, 록. 아, 그렇죠. 예, 아, 바위. 상당히... 아, 카록이죠. 카록. 예. 카록. 차니까. 아. 자, 그리고 말이죠. 예. 지금 로드 선수에게 어, 직접 1대1로 지금 어, 그렇군요. 그 스크린 플레이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네. 예. 고, 스탑, 스크린 뭐 이렇게 아. 영어를 쓰시고 있어요. 그렇죠. 문장보다는 그냥 단어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아듣거든요. 예. 그럼요. No. No. 여기 계신 이 네 선수가 춤을 정말 잘 춘다고 저한테.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 들었습니다. 오로지 윤태진만 아, 바라보던 네. 망부석이 있었는데 그렇죠. 윤태진 아나운서가 아, 안 왔다는 소식을 듣고 네. 정말 다위처럼 굳었어요 오늘. 아 정말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름 얘기 안 했어요. 오늘 경기 잘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잘 메시지를 전달하면은 그렇죠. 아마도 예, 그분의 마음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죠 차바위 네. 선수.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건 편집 없이 그냥 가도 하고요. 찾아가는 중계에서 중계 왔습니다. 아. LG 그냥 가기. 네. 아 그리고 말이죠. 역시 승부욕이 대단한 팀이에요. 오! 역시 번쩍. 야하! 아, 예. 자. 아니 이대로 끝내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네? 아 좀 한 판 더 봐자. 네. 근데 뭘 하겠느냐. 당연히 농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절에 무려 5판이야. 아, 예. 걸고 지금 이제 야식배 내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네. 아 지금 시작됐어요. 아 자, 좋아요. 네. 30점 내기. 예. 자 유병훈이 아, 가드 역할을 맡은 것 그렇죠. 같고요. 자 유병훈 아 바로 들어가 버리네요. 아 좋아요. 그렇죠. 아 이대형이에요. 자 이거예요. 심장의 예. 열쇠는 있지만 체력에 있어서는 분명히 후배 팀이 앞선다는 거죠. 그렇죠. 자. 박래호 올라왔어. 박래호. 야 허우적 슛이었죠. 허우적 슛. 예. 바나나 우유 슛이죠. 예, 그렇죠. 아 똑같이 들어가려나 네, 이번에는 네 맞았어요. 자 이번에는 김종규가 아쉽네. 네. 야 레프리가 네. 불질 않았어요. 네. 불질 않았어요. 레프리인가요? 저는 스머프인 줄 알았어요. 레프리예요. 예. 예. 아 지금 아이솔레이션. 예. 1대1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 예. DJ를 상대로. 예. 결국 실책이에요. 저게 뭐예요? 응? 제퍼슨 앞에 놔두고 도리도리를 한 건가요? 거기서 왜 흔든 거예요? 자기가 도리도리하고 어지러워서 볼을 놓쳤어요. 네.
나 지금 난리 났어요. 아, 지금 봉산 탈출 중이네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이거 노골이에요. 네. 아. 야, 뛰어주고. 아! 뛰어주고. 아! 뛰어주고. 아! 아, 예, 김종규 선수 지금 뭐 기분 좋은 약 먹고 왔나 봐요. 예. 자, 자 김종규가 1대1로 제버슨 막다가 실패. 제버슨. 림 아래쪽에 덩크를 그냥 꽂아 넣었다가 실패하네요. 자, 송창모. 자, DJ에게. 아, 디제이. 자, DJ에게. 아, 디제이. 후드로드 샷. 예. 지금 방금 보셨죠? 예. 네. 개다리 춤 한번 추고. 그렇죠. 김정열 씨가 자두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국적이 된 거예요. 네. 자, 방면 네. 봐요. 방면 봐요. 네. 지금 난리 났어요. 찰싹. 아빠 공조. 아빠 공조. 아빠 나 공조. 아빠 나도 한번. 아빠 나도. 지금, 자, 방면 보세요. 방면 보세요. 네. 제퍼슨 가슴팍에 머리를 묶고 있어요. 얼굴을 묶고. 김정열. 아, 저기 뭐 하나요? 지금 제퍼슨하고 박나나. 아빠가 박나나를 지금 깔고 뭉개고 있어요. 네. 레프리가 아무 말이 없어요. 레프리는 그냥 구경 왔어요. 네. 예, 농구 하나 봐, 농구. 끝나요. 업었어요. 아, 업었어요. 바깥으로 실어 날라요. 네, 나가죠. 지금 네.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네. 자, 3점 한 방이면 끝나는데요. 아, 빠져나왔어요. 자, 빠져나오고. 자, 석점이면 끝나는데요. 아, 안 들어가요. 자, 이제 후배팀, 후배팀. 네. 아우, 신경도 대단해요. 아, 땀 묻혀요. 네. 제퍼슨 땀 묻히고 있어요. 아, 땀 엄청 묻혔어요. 어우, 아, 농구공이 번쩍거려요. 어, 촉촉해요. 자, 패스했고요. 네. 자, 후배팀. 네. 자, 후배팀. 2점만 넘으면 끝나요. 2점만 넘으면 끝난대요. 김종규 석점! 김종규 석점 들어가면서 후배팀이 16점! 아, 좋아요. 아, 기가 막힙니다. 네. 작년 기본적으로요. 네. 예, 여름 2주월. 그렇죠. 늑대들처럼 일어났어요. 네. 밥 시간이다. 몰려드네요. 몰려드네요. 네. 자, 이쪽으로 해주시고. 자. 김종규 선수가 승리를 했으니까 세레모니 한 다음에 드시면 돼요. 그런 느낌. 네. 그 얇은 거 제일 잘하는데. 아, 쭉쭉 늘어나요. 아. 오. 이거 고도 심리전이거든요. 오,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먹기 시간 예. 오우. 오우. 이 먹방. 예. 장무 형은 그게 엎어 먹잖아요. 아, 송창무 선수가 어떻게 먹는다고요? 여기서 잠깐 이건 송창무 선수가 먹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레프리 보느라고 또 수고하셨는데 김신혜 선수에게 우리 송창무표 피자 샌드위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오, 예. 할 거예요. 왜 하는 거죠? 피자 다 먹을 거 그거? 못 먹잖아. 내 진짜 고팠어. 아, 그래? 오늘 저희가 이렇게 LG에 와가지고 정말 재밌게 시간도 보냈는데 저희 제작진에서 네. 예, 가장 이야기거리를 많이 만들어준 선수에게 특별히 뭔가 선물을 또 준비했다고. 아, 선물을 준비했다고요? 예. 바로 그 선수 박내훈 선수입니다. 오, 박내훈 선수. 오. 그래요. 예. 아, 이게 뭔가요? 아, 박나나예요. 표정 클로즈 한번 해주세요.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달려주세요. 네, 중계 왔습니다. 먹방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좋아요. 뛰어요, 뛰어. 우와, 우와, 왜 이렇게 재밌었어? 우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깜짝 놀랐네요. 오, 예, 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네. 네. 대단합니다. 네, 여기서 뭐 계속 쌓여 있다가 갑자기 빵 터지는 그 시원한 느낌. 네. 네, 참 재밌는 것도 참 많이 보았는데. 그런데 말이죠. 네. 제가 가장 아쉬운 건.
10개 구단 중에 4개 구단밖에 가지 못한 게 가장 아쉬워요. 또 저는 또 숙소 다니면서 선수 유니폼 냄새도 맡아보고 냉장고도 뒤져서 맛있는 것도 먹고 했는데 다른 구단은 또 어떤 보양식과 어떤 냄새가 있는지. 대한민국의 많은 스포츠 선수 여러분, 혹시 윤태진 아나운서를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냄새 한 번씩 맡게 해주세요. 냄새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아, 냄새에 고픈 윤태진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좀 소감을 들어봐서 뭐야, 중간 스타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박해댐 준비해 왔다. 아직 더 재밌는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정말 더 재미있는 중계 왔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 밝히고 네네. 여기서 짧고 굵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